자, 그래서 이런 이지바이오의 실제 그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자, 6월 8일날, 아, 6월 5일날, 자, 6월 5일날 이렇게 재상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분할 재상장을 했는데, 자, 기준 평가 가격이 아까 기준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따상이네요. 그죠? 여기가 11,700원이니까 지금 기준 평가 가격의 200%로 지금 시작해가지고 바로 지금 상한가로 간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여기까지 거의 상한가가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평가 가격 5,800원짜리 회사가 계속 따상 상상 가면서 이게 순식간에 거의 4만 원대 이상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이제 불과 이게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지금 장중 7만 1,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하향세를 해서 하여튼 7월 한 초까지는 거의 5만 원대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들어와서 주가는 이제 계속 뭐 이런 식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이다가 여기 아마 10월 말쯤에 이지바이오가 공시를 두 개를 내죠. 무상증자. 9주 한 주당 그두 주를 주겠다는 무상증자하고 주식 분할, 액면 분할. 액면가 500원을 액면가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그 공시를 냅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증자 공시를 이제 할때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주식 분할. 액면을 분할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도 일반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처음에 분할을 할때0.96대 0.04라는 굉장히 희귀한 비율로 그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 이지바이오의 그 주식 수가 228만 주밖에 안 돼요. 이지홀딩스가 한 5천만 주 넘게 갖고 가고,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 굉장히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해서 그 200%, 아, 저기, 저, 100%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를 이제 늘리고, 그 다음에 또그 주식 분할, 액면가 500원짜리를 액면가 100원짜리로 해서 주식 수를 더 늘려서 이 무상증자하고 주식 분할이 다 끝나고 나면 무상증자로 주식 수를 두배 늘리니까 3하고 5배, 그러니까 3, 5, 15. 주식 수가 15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주식 수가 15배만큼 늘어나면 이론적으로 그만큼 주가의 하향 조정이 있는 거거든요. 무상증자에 따른 하향 조정도 있고 액면 분할에 따른 하향 조정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이론적으로 하향 조정이 다 되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좀더 탄력 받아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주주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주식수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호재로 작용해서 지금 오늘 10만 원 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잖아요. 거래 정지 기간인데 이 회사는 아까 보니까 뭐한 4,100원, 뭐 4,195원인가 그 정도가 주당 기준 평가 가격인데 분할 재상장 개장 전에 평가 가격인데 쭉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고 자 분할 재상장을 하면서 한번 훅 뛰어서 거의 뭐 장중 9,200원 수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조금 흘러내리면서 지금은 거의 분할 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온 거죠. 어쨌거나 기존에 그 이지바이오를 갖고 있었고 자기 주식이 분할된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 이지홀딩스 주가는 뭐 분할 전 수준으로 방어가 됐고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주식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버렸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이제 또 기존 주주가 아니어서 그 이지바이오 재상장 한 뒤에 좀 초기에 따라잡았던 주주라면 이지바이오 분할 재상장 후에 투자해서 또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가 분할 인적 분할을 한다. A사가 인적 분할을 한다. 근데 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다. 지주회사는 투자 사업을 하는 그 자회사 관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어지간한 주식들은 다 지주회사 쪽으로 갖다 붙여버린다. 사업회사는 영업 자산과 영업 부채를 가지고 분할 신설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회사의 분할 순자산에 따라서 분할 비율을 측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회사가 분할 비율이 굉장히 작아서 이 사업회사에 배분되는 시총은 좀 작은데 이 사업회사의 미래 이익과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분할 재상장 후에 이 사업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적 분할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회사들 중에서 그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이 좀 작고 그래서 적은 시총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미래 성장성이나 또 미래의 이제 이익 수익성을 좋게 평가받아가지고 주가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갔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바이오처럼 0.96대 0.04로 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뭐 분할을 한다든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적 분할 회사가 나오면 분할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그 사업회사에 배분되는 시총 같은 거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열심히 보세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그 분할 재상장 그 주가 흐름 분석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히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지간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좀 사실은 그런 거죠. 뭐 그 매매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딱 분할 재상장 주가 흐름에 대한 그 딱 분석을 좀 제대로 해주면 그 리포트를 보고 또 주식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매매 거래 정지 이후에 나오는 리포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처음부터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라면 분할 재상장 일날 그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훅 튀어버리면 또 어지간한 자신감을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따상으로 올라가고 그 뒤에 계속 상승세를 탈 때 이걸 사는 게 맞느냐 하는 갈등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현재 이론적인 시총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된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분할 재상장 초기에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요 다음 시간에 그 솔브레인 사례를 가지고 솔브레인도 이지바이오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또 차이가 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는 솔브레인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조그만 시총으로 분할을 시키면 네네. 혹시 뭐 경영권 분쟁의 위협이나 이런 데 휘말릴 가능성이 네네.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네. 감안하고 저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경우는 나중에 그 사업회사의 주식을 그 지주회사가 공개 매수를 합니다. 공개 매수를 그 사업회사 주식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스왑을 하게 되거든요.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가 받고 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그 대주주들이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대주주들도 사업회사 주식을 가지잖아요. 그 사업회사 주식을 모두 다 지주회사에 넘겨버리고 지주회사 신주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 주주들은 지주회사보다는 여기 사업회사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지주들은 그 주식 수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그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 주식을 인적 분할 비율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대주주 일가들은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 주식을 다 털어버립니다. 하나도 안, 한 주도 안 넘기고 사업회사 주식을 다 털어버리고 이걸 지주회사 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지주회사 신주로 바꿔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주주 일가들이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한 50%, 60%, 막 70%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주회사가 그 대주주 일가들한테 받은 사업회사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사업회사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대주주 일가들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경영권 뭐 리스크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업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높은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사업회사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야지 이 사업회사 주식을 주고 지주회사 신주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뭐 실제로 뭐 회사에서 뭐 대주주 일가를 위해서 사업회사 주식을 뭐 이렇게 띄우는지 안 띄우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 회사가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할되고 나면 어차피 대주주 일가들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로 넘기고 지주회사 신주로 교환을 해갈 거기 때문에 이 사업회사 주식의 밸류를 높여서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 사업회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뭐 회사가 움직일 거다 뭐 이런 그 예상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무상증자라든지 주식 그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도 그 이지바이오의 밸류를 좀 더 높여서 나중에 대주주 일가들이 이지바이오 주식을 이지홀딩스에 다 넘기고 이지홀딩스의 신주로 바꿀 때 굉장히 어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뭐 그런 목적이 뭐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결국 1년 전에 이지바이오가 와 1년 자 6개월 전 이지바이오와 지금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의 기업 가치로는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건데 이게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주식 분할과 뭐 무상증자 네, 이거를 네. 긍정적 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건지 네, 네. 아니면 약간 장난한다는 느낌도 좀 들어서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분할을 안 했다 분할을 하지 않았어도 분할을 하지 않았어도 분할 전에 이지바이오는 분명히 사료 사업과 사료 첨가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료 사업이나 사료 첨가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을 하지 않았어도 이지바이오 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나갔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사가 이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 사업 부분만 특화된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 놓고 여기 지주회사는 나머지 이제 투자 주식들, 투자 자회사들 관리하는 식으로 각각 전문화된 사업 영역을 구축을 하고 뭐 독립적인 뭐 경영을 하고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경영 효율에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독립된 이지바이오는 그 유사한 그 뭐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의 밸류하고 이렇게 맞춰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 정확한 밸류 또 밸류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를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 두 개로 쪼갰더니 갑자기 막 사업회사가 막 엄청나게 잘 나가고 여기 지주회사가 지주회사는 그냥 그럭저럭 선방하고 사업회사는 문장 잘 나간다. 그러면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러면 회사를 그렇게 분할을 해버리는 거죠. 지주회사는 이만큼 분할 비율을 이만큼 주고 사업회사는 요만큼 줘서 시총을 작게 만들었다가 분할 재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막 재평가돼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분할할 때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순자산을 가지고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그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그 부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뭐 분할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 사료 사업에 속하지 않는 어떤 자산이나 부채인데도 막 여기다가 막 갖다 붙이고 예. 뭐 이렇게 그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3의 그 회계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물론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캐시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없단 말이에요. 이 현금을 지주회사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뭐 사업회사로 보낼 것인가 이 캐시에는 뭐 원천적으로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영업 자산하고 영업 부채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캐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뭐 지주회사 쪽으로 좀 보낼 수도 있고 사업회사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도리 있게 조정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대로 뭐 이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을 좀 적게 해가지고 시총을 작게 해서 나중에 분할 재상장할 때 뭐 엄청나게 뭐 주가를 띄운다 그렇게 그 인위적으로 뭐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질문 없으시면 1편은 여기서 하고 다음 편 그 솔브레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